자주자주 좀 씻고 좀 꾸미고 다녀. 예? 아, 아니거든. 아이씨, 정말. 아이씨. 하나 둘 셋 야! 후후 밥이 너무 맛있잖아. 리아야,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니? 어? 딱 보니까 여보 닮은 것 같은데. 뭔 소리예요? 당신 닮은 거지. 뭐 그렇게 심한 욕을 해? 오후. 엄마 아빠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아니 여자친구가 왜 필요해요? 에? 저는 맛있는 밥만 있으면 행복한걸요. 후. 어, 그래라 그래. 어. 그래, 고춧가루나 빼고 얘기할래? 요리야, 얼른 내려와서 밥 먹어. 네. 아니 쟤는 맛있는 밥도 안 먹고 대체 뭐해? 엄마 오늘 밥은 뭐예요? 아, 요리야 어디 나가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게 꾸몄어? 아 오늘 썸남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뭔 소리야? 너 썸남이 네가 어딨다 그래? 나는 오빠랑은 다르게 아주 예뻐가지고 맨날 고백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썸남도 끊이질 않아. 어떡해? 네가 이쁘다고? 그럼 요루루는 이쁘지. 아빠를 닮아서 분명 이쁜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나를 닮아서 이쁜 거지. 뭔 소리야? 나를 닮아서 그렇지. 나지. 나야. 나야. 요루야, 그치? 누구야? 누구 닮았어, 요루루? 아, 그냥 저는 제가 독보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아이, 근데 요루루 얼굴보다 갑자기 김미아 얼굴 보니까 어우, 한맛 떨어지네. 여보, 나 밥 못 먹겠다. 오? 여보, 나 출근할게. 아유, 그래요. 여보, 얼른 출근해요. 뭘? 아유, 리아야. 뭘 봐? 어? 나 출근할게, 안녕. 조심히 갔다 와. 리아야, 너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자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너도 이제 얼굴을 좀 꾸미고 하렴. 이제 슬슬 꾸미는 법도 알아야지. 요즘엔 남자도 꾸미는 시대라고. 너가 엄마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BTS 멤버들을 보렴. 응?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가 아니라, 어? 정말 꿈이라는 소리야. 요루도 맨날 집에만 있는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오늘 나갈 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빠랑 같이 나가. 안 돼! 나 오늘 친구들이랑도 있기로 했는데 쪽팔려서 오빠랑 어떻게 나가? 쪽팔려서... 아들, 넌 정말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요루한텐 쪽팔린 오빠래. 그러니까 꼭 변화시키렴. 알았지? 네. 딸내미, 오빠랑 나가. 오늘은 그냥 엄마 말 들어. 진짜 너무 싫다. 저도 싫어요. 얘랑 나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른! 샤! 어? 너희 자꾸 그러면 이번 달 용돈 없어. 알겠어요. 아, 그럼 엄마는 오늘 리아 옷도 좀 사와야겠네. 자, 엄마 카드 줄게. 얼른 나가봐, 어? 네. 애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쪽팔려. 아 진짜 쪽팔려. 쪽팔려. 같이 걷는 것도 쪽팔려. 같이 걷는 이 공기가 너무 싫어. 나도.
아이, 너랑 나가면 싫거든. 대체 내가 너랑 나서 대체 뭐해? 어? 난 PC방 갈 거야. 왜? 어, 나도거든. 나도 그냥 대충 서로 엄마한테 우리 재밌게 놀고 왔다고 말하고 서로 갈 길 가자고 지금은. 아이, 좋은 생각이네. 간만에 네가 좋은 생각하는 걸. 오빠가 멍청한 거야. 어, 또 팔려. 오빠 여기서 조용히 해. 나도 갈 거야. 나면 큰일 나는데. 아, 진짜.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모르네. 어, 오빠랑 다니는 거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나는 학교 못 다니지 못 다니지. 쪽팔려가지고. 오빠 대체 이거밖에 못 생긴 거래. 뭐야? 엄마 전화 왔네? 엄마 여보세요? 그래 요리야, 엄마인데 리아랑 뭐 하고 있어? 둘이 재밌게 놀고 있니? 그렇지? 그래? 리아는 뭐해? 화장실 가갔어요. 아, 그래? 화장실 다녀오면 리아 좀 바꿔봐. 옷 어떤 거 사줄지 물어보게. 지금요? 그래, 지금. 좀 이따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아, 옷 사야 된다니까. 너 혹시 리아랑 같이 있는 거 맞지? 어? 아닌 거 아니지? 설마 그랬다간 엄마가 용돈 끊어버린다고 했다? 당장 5분 내로 받고 알았어? 알았어. 오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바꿀게. 그래. 은서가. 어떡하지? 큰일이야. 당장 오빠한테 뛰어가야겠어. 오빠! 응? 에? 뭐야? 왜? 당장 받아! 와이저 받아! 누군데? 아이, 여보세요? 그래, 우리 아들 요르랑 잘 놀고 있니? 네! 재밌게 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 재밌게 놀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옷은 엄마 안목대로 고를게, 알았지? 네, 엄마 따랑해요. 그래, 엄마도. 네.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오빠랑 있는지 확인해본 것 같아. 만약 같이 있지 않으면 용돈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아, 뭐? 내가 너랑 대체 뭐해? 아, 그치만 나도 싫어. 근데 같이 있어야 돼. 아니면 우린 다음 달 용돈이 없을 거라고. 에이, 어쩔 수 없네. 에이, 그래. 싫지만 어쩔 수 없지. 진짜 싫다. 아, 근데 오늘 나 약속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나랑 같이 가줘야 돼. 에이? 뭐? 내가 네 친구들하고 있어야 된다고? 당연하지. 오빠는 약속이 없고 난 있으니까 같이 가줘야지. 와, 진짜 노잼일 것 같은 부왕. 나도 오빠 데려가도 이 상황이 너무 노잼이거든. 얼른 가자. 어이, 알았어. 착한 내가 가주지 뭐. 예쁜 얘냐? 에. 늦었다. 얘들아, 안녕. 아, 존냐 요르로 왔어? 그럼 물론이지. 정말이지. 왜 이렇게 늦었어? 이쁘면 다야? 맞아. 미안, 실은 일이 좀 있어서. 아이, 그런데 이쁘면 용서돼. 어? 그나저나 너 뒤에 있는 저 얼굴이 불균형스러운 아주 못생긴 남자는 누구야? 뭐? 너 말 다 했어? 아이, 죄송해요. 아유, 속에 있던 이상한 말들이 다 올라왔네요. 아, 내 오빠야. 인사해.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나저나 내가 못생겼다는 그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게 요루루에 비해서 조금 못생기긴 하셨네요.
요루루는 정말 이쁜데 에이 그래서 오빠도 잘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얘들이 생각보다 오래서 당돌하고만 매력있군. 아이 나 정도면 잘생긴 거지. 오빠 이제야 좀 현실을 알겠어?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유별난 게 아니라 오빠가 진짜 못생긴 거였어. 그러니까 좀 입에 있는 그 고춧가루 좀 빼고 어? 세수도 좀 하고 자주자주 좀 씻고 좀 꾸미고 다녀. 예? 아, 아니거든. 아이씨 정말 아이 그래도 동생 친구들이니까 아이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이, 뭐해 요루루는 너도 따라와. 아휴, 알았어 가져가. 이거 계산해줬어요. 아유 그래 스크류바 두 개에서 2,000원. 자 결제하고 자 카드 받아라. 어, 네. 어? 아이, 그런데 꼬마야 아이, 네 옆에 있는 애는 네 여자친구니? 네? 아니 아니에요. 아이 그치 아니지? 아이 난 또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지. 여자친구가 비위가 짱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 진짜 보는 눈 없다. 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사귀겠어요? 어 기분 나빠. 나 먼저 갈래. 기분이 나쁠 만하네. 애가 울었겠다. 아유 미안하네. 저도 갈 거예요. 넌 왜 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말도 안 되잖아. 내 얼굴이 어땠어? 딱 봐도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아닌가? 내가 그렇게 못생긴 건가? 이 정도 얼굴이면 평생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는 안 돼. 얼굴이 잘생겨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생겨지는 성형외과? 단 10분이면 시술 끝? 이거다. 엄마 카드도 가지고 나왔겠다. 가는 거야. 성형외과에. 다녀왔습니다. 요리야 리아야 왔니? 어? 뭐? 리아는? 그게 오빠는 설마 리아랑 안 놀고 있었던 거야? 어? 아니 그게 사실은 엄마 좋았어요. 어? 누구? 저예요 엄마. 김리아예요. 뭐? 대체 얼굴이 왜 그래? 너무 잘생겨서 놀랐죠? 실은 성형외과 다녀왔어요. 이런 제 모습이 저도 놀라운 거 있죠? 리아야! 엄마는 꿈이라는 거였지. 성형외과를 가라는 게 아니었단다. 넌 충분히 잘생겼었어. 엄마는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았단다. 네? 엄마, 그치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못생겼다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리아야, 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너같고 멋있었어, 리아야. 어? 엄마, 정말요? 감동이에요. 리아야. 엄마. 잠깐.
근데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형 수술을 했을까? 네? 물론 엄마 카드죠. 얼만데? 다 해서 얼굴 윤곽 수술하고 양각 수술하고 눈, 코, 입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든 것 같아요.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그냥 얼굴 한 번! 그게 사실은 환불이 되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대요, 엄마. 어우, 정말? 무슨 그런 성형외과가 다 있니? 그럼 얼른 환불 받아오렴. 네. 진짜 눈물 나긴 마셨냐? 그래, 리아야. 그래도 넌 있는 그대로가 훨씬 낫다, 너 같고. 그래. 리아야, 아빠가 너무 너 못생겼다고 놀린 거 미안해. 어? 넌 못생긴 게 아니고 귀여운 거야. 넌 있는 그대로가. 역시. 있는 그대로가 참 아빠, 귀엽단 말이야. 주세요. 뭐, 뽀뽀를? 진짜 못생겼네. 리아야, 아니야, 장난이야.